고백이 오빠랑 구독하러 갈까? 자, 녹화를 시작하고요. 지금부터 우리 메이플2 점검이 5시 10분까지죠. 네, 충분히 먹을 시간 내고요. 점검 끝났다는 어그로 하시면은 강패를 드리겠습니다. 창래님, 그런 어그로 끊지 마세요. 부탁드릴게요. 저 같은 새끼야. 자, 밥을 먹어볼까요? 밥을 먹어볼까요? 안 열리네. 아유, 안 열려. 어우씨, 어우씨. 어우씨, 어우씨. 꽉꼈네, 꽉꼈어. 지금 이 순간. 야! 자, 처음 세팅. 자,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장. 여기 소금. 아! 쌈! 순대, 김치, 국밥과 보쌈, 콜라, 지렛고. 아, 이 기가 막히네요. 야호호호, 보족 세트, 보족 소짜리 세트입니다. 소짜리.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. 자, 한번 한입충기 해보겠습니다. 한입충. 자, 깔끔하고 전까지 있고요. 좋습니다. 아우, 이거 먹을 게 많네. 먹을 게 너무 많아. 어허허허, 좋구만. 자, 오픈하고, 밥 오픈하고 이거를 까주고요. 소금을 친절하네, 여기. 소금까지 놓을 데가 없으니까 이, 와, 소금 딱 해가지고 순대를 먹어라 이거죠. 순대를 먹어라. 좋습니다. 지렸고. 자, 김치는 다 열면은 불편하기 때문에 딱 반만 엽니다. 진정한 먹방을 아시는 분들은 딱 반만 까요. 왜냐면은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딱 반만 열게 되면 알아서 빼지거든요. 자, 다 반만 딱 까주고. 린다잉. 아유, 자,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이게 뭐냐. 아유, 야, 이게 찹쌀순대네. 거기다가 순대가 되게 맛있는 찹쌀순대네. 야, 지리네. 어? 일단 면은 빨리 먹어야 돼. 캠 좀만 올려달라고? 야, 여기 물냉으로 주네? 국수가? 그니까, 그런 양념으로 안 주고, 물냉식으로 줘요. 물냉식으로? 되게 나쁘지 않은데요? 자, 보쌈도 쫙 오픈해주고, 족발도 오픈해주고, 자, 이것도 닦아준 다음에 쌈을 쫙 떠주고, 자, 새우젓! 새우젓. 이거 다 해서 얼마냐고? 3만원입니다. 괜찮죠? 딱 오픈해주고, 괜찮지? 나쁘지 않지? 아니, 3만원이요. 다 해서. 오, 괜찮지? 어이, 괜찮다. 나쁘지 않다. 예, 3만원. 세트 메뉴에요, 이거. 보족 세트인데, 모든 보족 세트라고, 순대까지 더 오는 거. 근데 순대 안 오는 거는 25,000원이고. 여러분들, 이거, 보쌈족발 시키면 오는 거 있죠? 원래 난 맛없어서 잘 안 먹거든?
여기 존나 맛있어요. 여기 나 이렇게 물식으로 온 거 처음 보는데 물냉식으로 왔는데 진짜 물냉보다 맛있다. 막국수가 존나 맛있는데? 자, 이제 족발과 보쌈을 먹어보도록 할게요. 자, 청양고추 옆으로 빠지고 마늘도 빠지고 여기 딱 올려놓고. 아이고 지렸죠, 지렸어요. 아이고 어떻게 어쩜 좋냐 이거. 아유 맛있게 생겼네. 아, 좋아. 마늘 하나 딱 올려주고, 자. 나 굶어가지고 더 맛있어. 와. 아 진짜 맛있다. 오. 야 끝내준다. 야 고기는 이렇게 그냥 쌈장 찍어도 맛있어. 두 점 딱 들고. 왜냐면 고기만의 맛이 있고 그 쌈은 또 쌈의 매력이 있고. 자, 이번엔 상추를 해볼까요? 자, 족발을 올리고 보쌈을 올리고 트리플 족발과 보쌈 말 그대로 보족을 느껴보겠습니다. 보족 딱 존나 큰 거 하나 올리고 매콤하게 먹어볼게요. 청양고추랑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새우젓 살짝 올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먹으면은, 아 밥을 안 넣었다. 밥에 딱 올리면은 와 진짜 맛있네. 와. 전화번호 어떻게 알려줘요? 아니요. 밥은 따로 시킨 거야. 1,000원 주고. 그럼 밥까지 총 31,000원이네요. 예. 네. 저도 시켜먹기에 전화번호 좀 이러시는데, 제가 못 알려드리죠. 방송인데, 그런 거 알려주면은, 장난 전화 오고 막 그러니까. 그쵸? 와. 야 여기가 좀 많이 싸네. 이 가격 대비가 좋다. 자 보쌈이랑 어울리는 건 뭐? 김치 딱 올려가지고 김치를 한입에 야 밥도둑이네요. 오늘 저녁은 보쌈이다. 그래요? 아유.
자, 지금 필요한 건 뭐? 반죽 풀기. 어, 좋구만. 두둑하게 이게 또 들어가야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? 나 진짜. 어우. 자, 두 점을 딱 꺼내가지고, 한 번 더, 입에. 어우, 지린다, 지려. 어? 어우, 지린다. 아유, 지려, 지려, 지려. 아유, 좋네. 아, 고추도 넣고 싶은데. 입안에 넣는 걸로. 와! 교수님! 아! 아, 미병님, 아이고, 또! 486개 감사합니다. 와. 아, 미병님, 고마워요. 아유, 밥을 사주셨네, 그냥. 감사합니다. 아유. 미병님, 밥 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아이고. 아유, 고마워요. 아유. 아유, 맛있나. 아, 미미, 고마워요. 와, 밥 사주셨네. 아유, 고맙습니다. 야. 아유, 고마워요. 아니, 제가 원래 리액션이 없어가지고. 아, 미병님 감사합니다. 아이고. 말수가님이 왜 이렇게 남캠 컨셉으로 가냐, 여겨. 나 남캠인데? 게임은 내 특기고, 나 원래 남캠이야. 남캠. 남자 캠방수, 임마. 게임은 내 부가적인 거고, 임마. 맛있구만. 아, 맛있다. 와후. 싹. 슉. 아, 미회님 감사합니다. 아, 밥 사주신 거라고 생각할게요. 아유. 아, 진짜. 감사합니다. 어, 잘 먹을게요. 저는 개인적으로 족발보단 보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. 족발보단 저는 보쌈이 좋아요, 원래. 둘 다 맛있어. 아니, 족발도 족발만의 매력이 있지. 쫄깃쫄깃한 거? 냉면 같은 거는 다 먹었어요. 어? 파님 눈이 왜 이렇게 예쁘세요? 제가 원래 아기 때부터 눈이 이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고, 막 어렸을 때 막, 뭐지, 어머니가 저 데리고 다니면은 사람들이, 와, 왜 이렇게 이쁘니? 어, 눈 너무 이쁘다, 야, 막 이러면서 막 용돈도 주고 그랬대요. 아, 진짜 내 아기 때 사진 보신 분들 알아. 제가 원래 눈이 되게 어렸을 때부터 막 똘망똘망해가지고, 눈 컸어요, 원래 눈이. 사냥하는 법이 나왔더니 뭔 소리야? 아유, 지지진님, 뽀빠기 감사합니다. 아이고. 고맙습니다. 오호. 그런 아이가 이렇게 컸나요? 그러니까 제가
좀 많이 못생겨지긴 했어요. 친척집을 가면은 야, 네 얼굴 다 버렸다 버렸어 맨날 그래. 제가 어렸을 때 아기 때 존나 잘생겼었어요. 진짜 강동원 닮았다 그랬어. 강동원 아기 때. 나 지금 아기 사진이 없어. 아 그렇지 라푸마 이렇게 고맙다. 아 아기 사진 있으면 보여주겠는데 집에 있어가지고. 아 어릴 때 존나 잘생겼다니까. 우후. 자자 쌈을 갑니다. 쌈 갑니다. 자 밥을 많이 올리지 않겠습니다. 자 밥을 조금만 올리는 이유가 있어요. 트리플 쌈! 야 지렸고 쏙! 마늘도 고기 맛이 느껴지도록. 트리플 쌈. 저 원래 잘 먹어요, 원래. 달라. 온몸에 고기향이 와. 와. 진짜 맛있다. 고기향. 김치는 왜 잘 안 먹어요?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. 김치가 제 스타일이 아니네요. 내가 웬만하면 김치 좋아하는 사람이라 김치 안 가리는데 뭐 무슨 액젓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? 까나리 액젓 같은 게? 순대는 쌈장이 짱인데 그러시는데 부산에서는 쌈장 찍어 먹잖아요. 이렇게 서울에서는 소금 찍어 먹어요.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순대 쌈장 찍어 먹는 게 더 맛있어요. 파이님 진짜 잘 드시네요. 저 원래 먹방 잘했어요. 옛날부터 A사 때도 항상 내가 먹방을 하면은 사람 존나 많이 왔었어요. 진짜로. 근데 먹방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. 아니야 나 먹방 할 때 사람 많이 왔었어. 4-5천명 봤어. 와 순대는 절반 먹었는데 어우씨 양이 생각보다 많네. 내가 웬만하면은 한 방에 다 먹고 싶은데. 아 맞아 이거 아껴 먹는다 그랬지. 저 이제 배가 어느 정도 찼으니까 요거는 점검을 하면은 점검할 때 먹고 다음 점검이 한 시간 뒤면 또 먹을게요. 그 점검이 언제일지 모르겠는데 점검을 만약에 안 하면은 정 못 참겠다 싶으면 이렇게 하나씩 먹고. 아예 안 상해. 하루만에 뭘 상하니? 하루 놔둔다고 해서 안 상합니다. 너무 막 10시간 지나고 막 이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전도 있으니까 배가 부르진 않고 충분히 많이 먹을 수 있어요. 이거 쌈도 아 이거 어디다 놓냐. 이거 내가 뚜껑을 깐 게 어디 있지? 알구나.
국물 먹어달라고? 이거? 이거 국물 맛있나? 그냥 시원시원하네. 이거 김치랑 이거 옆에 놔두고. 시원시원하긴 하네요. 나 이러다 이거 책상 쳐서 막 날아가는 거 아니야? 이거 먹는 거? 아유, TS님 10개 감사합니다. 아유. 와, 맛있어. 아유. 아유. 야, 시원하다. 국물 되게 시원하네. 파워 쿰쩍쿰쩍 그만해, 이 새끼야. 이 새끼야. 그 정도로 뚱뚱하진 않아, 임마. 그냥 통통한 거지. 솔직히 남자가 이 정도 배 나오는 거네, 씨. 그럴 수 있지. 조금만. 얘들아, 밥 다 먹고 딱 콜라 한 잔 원샷하면은 그 기분 알아? 빵! 이 뭔가 소화되는 느낌. 이게 진짜 최고지. 즐겨주지. 지리지. 알지, 알지. 아유, 지려. 좋구만. 근데 콜라 먹으면 트름 나오는 게 정상이냐? 나는 항상 나와. 근데 사람들이 주위에 있으면 안 하지. 참지. 근데 나오는 게 정상이지? 어우. 자, 잠깐만요. 약 콜라 먹을 때 뭐야? 진짜네? 북한 서부 전선에서 남측 확성기 향해 사격을 했대. 우리 측 확성기 방송 시설을 겨냥해 사격을 한 걸로 확인되었대. 네이버에 떴는데? 실검? 뭐 그렇다고 하네. 나도 방금 알아가지고. 자,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. 자, 일단은 녹화를 종료하도록 할게요. 녹화를 종료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유, 고마워요.